아주 먼 옛날, 바이순이라는 아름다운 평원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바이순 평원을 다스리는 우두머리였고, 동생은 유목민을 이끄는 대표였습니다. 둘 다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지만, 형제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는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신에게 기도하였습니다. 제발 저희들에게 예쁜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두 사람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를 한 지 40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꿈속에 신이 보낸 심부름꾼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이를 얻게 될 것이다. 형은 아들을 얻게 되고 동생은 딸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큰 잔치를 열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축하하여라. 꿈에서 알려준 것처럼 형제는 늠름한 사내 아이와 예쁜 여자아이를 각각 낳았습니다. 형제는 꿈속에서 들은 대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 신의 심부름꾼이 다시 나타나 말했습니다. 남자아이의 이름을 하킴이라 하고 여자아이의 이름을 바르친이라 하라. 그리고 이 둘이 크면 결혼을 시켜라. 그리고 하킴이 영웅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하킴의 집에는 할아버지가 쓰시던 오래된 활이 있었습니다. 이 활은 무거운 쇠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른들도 쉽게 들지 못하였습니다. 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린 하킴은 이 활을 가지고 나와 관역을 명중시켰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활을 잘 쏜다는 뜻으로 하킴을 알파미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알파미쉬의 아버지와 바르친의 아버지가 사소한 문제로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정말 속상해. 이 녀석 이거 너무 아십니다 형님. 왜 이렇게 고집이야? 화가 많이 난 바르친의 아버지는 딸을 데리고 아주 먼 나라 칼믹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칼믹의 왕자들은 아름다운 바르친을 본 순간 바르친에게 빠져버렸습니다. 모두들 앞다투어 바르친에게 청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알파미쉬만을 생각하고 있던 바르친은 무척이나 괴로웠습니다. 시간을 끌 목적으로 바르친은 왕자들에게 반년 동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약혼자 알파미쉬에게 이 사실을 알려 도움을 청했습니다. 바르치는 칼믹의 왕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가지 경기를 해서 이기는 사람과 결혼하겠어요. 바르치니 낸 네 가지 경기는 염소 뺏기, 씨름, 말타기, 활 쏘기입니다. 어려서부터 활을 잘 쏘고 무예가 뛰어났던 알파미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알파미쉬는 바르치를 구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와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능력과 슬기로운 꾀를 발휘하여 네 가지 경기에서 왕자들을 모두 이겼습니다. 우승자 알파미쉬는 예쁜 바르친과 결혼을 하고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바르친의 아버지는 칼믹 땅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형과 만나기 싫었나 봅니다. 알파미쉬와 바르친이 떠나자 칼믹을 다스리던 왕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르친의 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모두 빼앗고 그를 양치기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소식을 들은 바르친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알파미쉬는 바르친의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명마를 타고 먼 칼믹으로 다시 떠났습니다. 마침내 칼믹 땅에 도착한 알파미슈는 한 노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파르친의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면 지하 동굴로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파르친의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알파미슈는 깊은 동굴에 갇혀버렸습니다. 칼믹의 왕이 나쁜 노파를 시켜 알파미슈를 동굴로 유인한 것입니다. 알파미슈는 7년 동안이나 꼼짝없이 땅굴에 갇혀 어둠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구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알파미슈가 동굴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안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칼믹의 공주였습니다. 그녀는 알파미슈를 구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알파미슈처럼 훌륭한 사람을 내가 구해주어야겠어. 공주는 알파미슈가 타고 왔던 말에게 동굴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알파미슈의 말은 주인이 갇혀있던 동굴로 바람처럼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동굴 속으로 말꼬리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알파미슈는 자기가 아끼는 말이 꼬리를 들이운 것을 알고 말꼬리를 붙잡고 깊은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 알파미슈의 고향 마을에는 알파미슈의 이복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마음씨가 고약한 동생이었습니다. 이복 동생은 알파미슈가 떠나서 돌아오지 않자 알파미슈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의 아내인 바르친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복 동생의 행동이 평소에도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그가 우두머리가 되고 바르친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였지만 그의 힘에 눌려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지하동굴에서 빠져나온 알파미슈는 바르친의 아버지를 구하고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복 동생이 자기의 아내인 바르친과 결혼잔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바로 그때입니다. 알파미슈는 목동으로 변장하여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발휘하여 이복 동생을 물리치고 바르친을 구해냈습니다. 알파미슈는 바르친과 다시 만나 우두머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다스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알파미슈는 여기저기 흩어져 다투던 부족을 하나로 만들고 평화롭게 살게 했습니다. 꽃이 벌과 사이좋게 지내듯 서로가 사랑하며 살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알파미슈를 존경하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